욜로. 자, 욜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욜로 코믹스 야라라라라라. 저희가 한국 고려홍삼 홍삼을 공동 구매를 했었는데 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덕분에 그래서 다시 한번 좋은 제품을 좋은 가격으로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한국 고려홍삼 홍삼정 굿데이즈와 굿데이즈 나눔 고려홍삼을 네. 저번과 같은 가격이죠. 네. 24만원 정가를 75% 할인한 59,000원에 다시 한번 모시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더 특별한 건요, 저희 욜로 코믹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한국 고려홍삼에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굿데이즈 녹용홍삼 출시 기념으로 해서 네. 정말 좋은 가격으로 좋은 제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가격이 원래 299,000원인데 이번에 79% 할인을 해서 63,000원에 여러분께 모시고 있습니다. 기간은요 4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하셔서 꼭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와 함께 새로운 자동차 몰래카메라 보러 바로 한번 가보시죠. 야라라라라라라. 욜로. 자, 욜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욜로 코믹스 야라라라라라.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새로운 자동차 몰래카메라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야, 정말 오랜만입니다. 자, 어떤 걸 가냐면 저희가 자동차 와이퍼를 훔쳐서 도망가는데요. 저희가 도망가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르신을 한번 섭외를 했습니다. 어르신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저랑 정말 친한 어르신인데요. 그 친구가 나오면은 와이퍼를 떼서 도망을 가주시면 돼요. 네, 어르신. 와이퍼를 떼서 그냥 가주시면 돼요. 좋습니다. 여러분, 감쪽하죠? 사실은 SCV라는 채널을 하고 있는 박진호인데 제 동기입니다. 근데 오늘 완전 기가 막힌 가면은 이 친구가 비싸게 주고 샀다고 해가지고. 자, 이제 우리 준호가 할아버지로 변신을 합니다. 네, 할아버지, 빙이. 어, 이상해. 진짜 어르신 같아.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야, 할아버지 분장을 해서 와이퍼를 훔쳐서 도망갔을 때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진호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와 있는데요. 동료분들 그 출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나올 거거든요. 네. 항상 출퇴근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다렸다가 진호가 나오면 은 네. 우리 어르신과 함께 와이퍼를 한번 훔쳐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바로 세팅 고고고! 고고고! 요로 제 거 와이퍼를 왜 저기 할아버지 할아버님 할아버지 아니 저기 죄송한데요 차를 잘못 아니 제 와이퍼를 왜 저기 제 거를 떼가셔가지고 제 차 와이퍼를 떼가셔가지고 요 이 가시면 안 돼요? 괜찮으세요? 할아버님 아니 이게 제 거 와이퍼 할머님 죄송한데 이거 제 차 와이퍼를 빼가지고 예? 할머님 이게 제 차인데요 지금 잘못 빼가신 것 같아요 이게 제 거 와이퍼
괜찮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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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맞으시죠, 당근? 5,000원! 아, 계좌이체 해드릴게요, 제가. 야, 너 어르신한테 왜 이렇게 많이 맞았어? 와, 과연아. 또 연습하실게. 와, 형! 형, 여기 왜 있어요? 형? 너 뭐라고 그래? 와, 맞았어요. 저 이거 완전히 하라고 그러세요? 아니, 이거 와, 미쳤다 이거. 이거 와이퍼 니꺼 아니야. 니꺼 왜 안 빠지냐? 니꺼 아니야 저거. 니꺼. 소리가 났는데? 니꺼는 벤츠라서 안 빠져서 요 박스로 요렇게 가려놓고서 뺀쩍한 거예요. 대신 와이퍼 막 모였어. 진짜, 진짜 고생 많아. 아니 목소리가 아니, 너무 할아버지야. 못 들이셔가지고. 아니 연기를 엄청 잘했어. 그리고 연기가 아니고 진짜 힘들어서 그랬어. 와. 소리가 힘들다 이거. 이거 속을 수밖에 없지. 아니 이게 일단은 남쪽 같아요. 대화가 안 돼. 말씀을 드려도 일단 못 들으시지. 계속 쳐내지 때리지. 가지 갑자기 와. 계속 날 보더라고 이렇게. 미칠까봐 내가 계속 이랬거든. 너 정도 속았으면 나는 검증을 완료했다. 와, 미쳤다 이거. 와, 너 심장이 철렁하셨잖아요. 아 진짜 아깝다. 야영력이나 이렇게 건강하시라고 제가 홍삼을 또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이거 뭐 허위가 뭔가 아니라 감기가 안 걸려. 와, 몸에 열이 돌아. 그리고 키가 좀 컸네. 키는 클 수가 없고 면역성은 확실하지. 건강하시라고. 안 그래 다 먹었는데 잘 됐네. 다행이다. 그건. 이거 드시고 정정하신 거야. 아 그러시구나. 자 할아버지와 함께 와이퍼 훔치기 대작전 대성공! 성공! 저희가 진호를 맛깔나게 속이고 가려고 했는데요. 아, 또 리액션 맛집이 한 분이 그렇지, 그렇지. 집에 지금 계신다고 네. 하더라고요. 우리 또 한성희 씨, 네. 제 와이프. 괜찮겠어요? 형들이 속이고 싶다고 야, 해. 내가 하면 또 혼나. 아, 자, 그럼 안진호 씨가 송이한테 전화를 해서 아, 제가 그랬나가지고 좀 사무실 좀 들어가야겠다 해서 거기 어딘데 했는데 너네 편의점에서 그 앞으로 오라고 해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하루 왔을 때 한번 소개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어르신께서 송이야 미안하다. 자, 그럼 바로 세팅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액션 맛집 송이를 불러내기 위해서 안진호 씨가 네, 전문가. 송이야, 잠깐만 여기 주차장으로 좀 내려와. 너 차 키 들고. 마트에서 나 지금 소품 사고 있는데 내 차 퍼졌어. 지금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너 차를 지금 빨리 출근해야 돼. 차가 왜? 몰라 지금. 전문이라는 말이지? 아니 아니 그냥 너 차 있는 대로 내가 소품 사고 갈게. 차로 와 차로. 알겠어. 됐다, 오케이. 됐다, 자 이제 됐다, 준비를 한번 해보시나요? 됐다. 이거 뭐 이렇게 원래 잘 뽑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돼. 됐다 됐다. 이쪽도 뽑아야지. 이거는 잠깐 저희가 빼놔서 잘 놔뒀다가 헌 걸로 일단 연기를 할게요. 망가질 수 있으니까. 요로.
죄송한데 이거 왜 떼가시는 거예요? 어? 아 이거 제 차인데 잘못 떼가신 것 같아요. 네, 할아버지 이거 있잖아요. 이거 제 거거든요. 어? 이거 떼신 거 있잖아요, 금방. 이거 제 차인데 잘못 떼신 것 같아요. 어? 이거요, 제 건데 잘못 떼신 것 같아요. 어? 어? 할아버지, 허리 아프세요? 뭐 도와드릴까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근데 이거만 더 주시면은. 제 거. 이거 제 거예요, 제 거. 이게 제 차인데, 이게 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잘못 떼가신 것 같아요. 어디, 아, 요거예요, 요거. 이 차예요. 이 차. 예, 네, 이 차예요, 이 차. Nope. 아, 그거 근데 이거 별로 안 소중한 건데?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 있더라고. 행복이 아니고 너무 아니었어? 난처하니까 사람이 웃음이 나오잖아요. 아니 뭔가 좀 장난을 치고 싶다가도 너무 예의 있게 다가오니까 어떻게 안 돼 있으면 너무 예의 다가오니까 수영이 못 다니는 거야. 넘어졌을 때 진짜 1, 2를 불러야 된다 하는 건가? 아니 넘어지는데 너무 유연하게 넘어지는 거야. 이상한 느낌을 그때 못 받았어. 뭐가 이렇게 유연하게 넘어졌잖아. 아, 넘어졌을 때는 전혀 너무 진짜로 분명히 줄어든 당신께 한국 근로자 굿페이즈 예. 홍보까지 야무지게 하고 간다고? 진짜 야구로. 아니 이거 너 줄라 갖고 온 거야. 여보 건강하세요. 한국 고려홍삼에서 준비한 홍삼정 굿페이즈 먹고 건강해지겠습니다. 예. 감사해요. 할아버지도 비보이하게 만드는 홍삼. 다시도 오지마 열로껏다. 진짜 개빡치니까요. 리액션 맞지 한성이었습니다. 야호. 야호.